5장 대안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주입니다.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OTT 쪽, 오늘 OTT 쪽,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여러분들 VR, AR, 자, 메타버스 쪽, 그리고 몇몇 종목들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화학주 안에서 골랐습니다. 롯데 정밀 화학입니다. 아, 이 화학주 하니까 좀 답답하시죠? 그의 3년 동안 바닥을 우하향에다가 이제 드디어 롯데정밀화학이 바닥을 만드는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차후에 변곡점이 완성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현재 62선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린 소재, 암모니 등 안정적인 수익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턴어라운드가 과시화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주가가 3년 동안 이 내려앉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2022년도에 4천억 그리고 작년 이제 2023년도에 1,500억입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8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반기 내년에 어닝이 턴하게 되면 이쪽 자리가 이제 바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은 바닥권에서 변동성을 보고 우리가 조금은 이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비중은 많게는 아니라 한 5% 정도만 우리가 사고 팔고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변곡점이 생기는 자리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목표가는요, 자 목표가는 52,000원, 그 손절가는 46,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W 게임즈입니다. W 게임즈를 쳐보시게 되면. 제가 W게임즈는 얼마 전에 이 그 V자 급등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양음양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 의견을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양음양 패턴이 뭐냐면 이제 양봉이 난 다음에 전고점에 매물을 소화하냐 안 하냐는 그 다음날에 단봉의 양음양을 보고 판단하는데 어제의 깊은 음봉이 나왔지만은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끌어올렸고요. 오늘 보합권 갭상승 0.2% 출발 이후에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고점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지금 48,600원 자리가 올해 3월과 그리고 5월 달에 전고점을 지금 현재 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돌파되게 되면 이제는 5일선 타고 우상향 5일선과 3일선의 안정적인 패턴의 5일선 개파락 양봉 끌고 가는 자리가 나오겠죠. 이런 자리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센스 있게 매매를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분기 영업이 역대 최대 671억이 나왔기 때문에 어닝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보령입니다. 자, 얼마 전에 보령 들고 왔었죠. 그런데 또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보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릴렐릴리 미반 치료제 마운자를 판매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은 매출입니다. 올해 사상 매출이 1조 원 달성이 눈앞에 오고 있기 때문에 과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2분기까지 매출이 그의 전년 동기 대비 훨씬 더 상이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특히나 올해 4월 달에 급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이동평균선에 모두 다 밀집형 트렌드 지금 수렴 이동평균선이 밀집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단보다도 상단이 지금 현재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봉 공략을 해야 되는데 좀 오늘 달갑지 않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너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8시 30분입니다. 이델리 온, 이델리 스핀 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8시 30분부터 기다리고 있고 보령에 관련 종목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계산하면서 수급을 확인하고 진입하자. 아니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도 잘해야 되고 종목 전략도 잘 선택해야 되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 네. 와중에서도 저희 마켓나우 3부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후장 관심주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